야, 최선아! 소리 지르지 마. 우리 얘기 듣고 있어. 제이한테 얘기하면 제이가 엄마랑 산다고 할 것 같았니? 너 이거밖에 안 되는 애였어? 맞아. 내가 얘기했어요. 나도 내 아이를 지켜야 되는 엄마니까. 그럼 네 계획대로 나하고만 새로운 가정 꾸릴 수 있을 것 같았어? 당연히 그래야지. 당신이 아빠인데. 야, 최사를 어떡하냐? 네 계획대로 안 될 것 같은데. 그럼 어쩔 건데? 양쪽 다 아빠에게 포기하겠다는 거예요? 제이는 이제 아빠랑 살겠다고 하진 않을 것 같은데? 꺼져. 지금 뭐라고 했어요? 이 순간부터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. 말했지! 우리 애기가 듣고 있다고! 내 해라는 증거 있어? 다시는 연락하지 마!